시몽 랭부르가 떠다닙니다. 기다립니다. 물은 어둡고 대리석처럼 결이 많고 차갑습니다. 9도나 10도? 그 이상은 아니고요. 시몽은 오늘 결코 서너문 이상 파도를 탈 수 없습니다. 자신도 그건 잘 알고 있어요. 이런 추위 속에서는 한 시간 안에 지쳐버릴 테니까. 야! 오늘 우리가 파도를 집어삼켜보자! 좋아? 좋아! 오케이! 오늘 우리 왕이 되는 거야! 파도의 왕! Kings of the Waves!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중단한 다음 단 하나의 행동에 온몸을 집중해서 이 보드 위에 설 수 있는 수직의 추진력을 부여해야 합니다. 이 섬광 같은 순간. 자, 발은 왼쪽으로 앞으로 해서 적당히 벌리고 두 무릎은 구부리고 등은 보드와 수평이 되도록 허리를 숙이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는 바로 이 순간. 이 순간이야말로 시몽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. 자기 존재의 모든 분출이 단 하나의 동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. 그건 수평의 현기증. 나는 세상과 맞닿아 있어. 수평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공간이 나를 집어삼키고 날 짓누르고 그만큼 날 해방시키고. 믿기 어렵겠지만 시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. 직진합니다. 먼 바다로 다시 되돌아갑니다. 줄리엣이 방 안에 있습니다. 그녀가 살짝 옆으로 서서 발꿈치를 들어 몸을 높인다면 그녀는 저 아래 랭부르 가족의 집 지붕 위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녀의 눈길이 다정하게 그곳을 향합니다. 줄리엣의 방에서 시간은 조금씩 거꾸로 흘러가 9월의 그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입니다. 야! 너 여기서 뭔데 살아? 아니, 나 저기 위쪽 사는데. 넌? 난 가까워. 저기 저 목퉁이 돌면은 바로 저 뒤쪽?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가 손을 축축하게 하고 숨을 헐떡이게 합니다.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케이블 전차에 출발을 알리는 벨이 울립니다. 줄리엣은 갑자기 시몽의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. 눈 깜빡할 사이에 키스. 눈꺼풀들이 부딪힙니다. 그리고 휙! 줄리엣이 전차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시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.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비옷의 달큰한 내음 속에 두 사람이 뒤섞입니다. 광택 있는 천 아래 붉게 상기된 그들의 얼굴. 감색 속눈썹, 보랏빛 입술,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혀. 16시 48분. 예, 안녕하세요. 손상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의 윤나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플레이디비.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일상,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이 빛나는 순간들, 그 삶에서 중요한 것들,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어떤 일입니다. 텍스트가 원래 소설 텍스트인데 그거를 구어체로 다 바꾸지 않고 연출님이 그거를 존칭으로 하는 게 어떠냐 선택을 하셨는데, 그래서 서술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설명이 아니라 마치 인물이 어떤 서술을 하는 레이어드가 있어서 그게 묘한 느낌을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. 그게 매력이 있고요.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삶이 어쨌든 배우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몸으로 표현된다는 게 그게 갖고 있는 복합성이 매력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각자의 심장
공연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공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관객분들이 한 분 한 분 본인들의 심장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손상규 형님과 저라는 배우가 혼자서 첫 대사부터 끝 매점까지 관객분들과 나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죽음이 늘 옆에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이게 감성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하고 하다는 사실이 들어와서 바로 옆에 있고 나도 그냥 동물이고 어떤 기관이 망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저는 꽤 위안이 됐거든요. 내가 뭔가를 막 해내야만 한다거나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하게 살 수 있고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삶을 더 어쩌면 편안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, 저한테. 삶의 가치관이 뭐 크게 바뀐 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둔해져 있던 어떤 제 감각을 좀 일깨워준 그런 작품인 거는 확실하고요. 삶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,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개인의 어떤 개성과 존중받아야 되는 그 인간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몸, 심장, 그 생각이 좀 더 깊어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서핑하러 나가다가 바다를 돌아보는 장면이 있는데 해변에 거기 이제 몽환적인 벽화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갈 때 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갑자기 내가 있던 공간인데 장난감 같기도 하고 뭔가 추억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내가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아둥바둥하고 있던 게 좀 멀어지고 초연해지는 느낌이 마찬가지로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공연을 직접 하면서도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남 얘기처럼이 아니라 내 삶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 좀 초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위안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저한테 그게 위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을 보시고 나가실 때 저는 왼쪽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고 그 울림을 느끼고 각자의 자신의 삶에서 우린 뭘 기록하면서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모든 삶을 존중합니다. 네.